안녕하세요 국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락드림 시청자 여러분 저는 래퍼 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성 네 오케이 레고 래퍼가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중3 때부터 래퍼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진짜 별거 별다른 거 없고 그냥 그 랩을 할 때 가장 즐겁고 그리고 가장 행복해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듣고 불렀던 노래가 이제 윤미래 선생님의 메모리즈라는 곡인데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면 검은 행복 유난히 검은 속도 머리 동네 살색 사람들을 손가락질해 내 마음이 한채는 바삐는 흑인 미군 여기까지 기억이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경기도에 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거기 이제 버스에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뷔 전에도 거기에 나갔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그 덕분에 경기도 홍보대사도 되고 또 이렇게 인기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제가 청기백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기백기녀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청기백기를 굉장히 잘하기도 했고요. This is competition 청기백기. 좋아. 덤비세요. 백기 올려. 청기 올려. 둘 다 내려. 백기 올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아싸 이겼다. 청기 올려. 백기 내리. 이겼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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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태아인 키썸으로 First Love라는 곡이 저의 첫 데뷔곡이었고 그 다음 곡이 이제 라이어라는 싱글싱글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프리다운이라는 곡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미니앨범이 나왔었어요 Like It이라는 곡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사드리게도 그 노래를 알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열차 같은데 가도 많은 장병분들이 따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미니앨범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언프리티에서 나왔던 곡들로 쫙 나왔다가 그 다음에 심상치 않아라는 곡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싱글로 러브톡이라는 곡 굉장히 많이 냈네요 러브톡이라는 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2016년 제가 이 미니앨범을 내고 제곡을 안 냈었던 거죠 그 미니앨범이 이제 2016년 6월에 나왔던 곡인데 다 작사 작곡 제가 참여를 한 앨범이고 정말 뜻깊은 앨범이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곡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미니 앨범 뒤에는 이제 피처링이나 아니면 콜라보로 많은 분들과 함께했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내가 아직 반짝한 게 눈을 비비며 싸구려 커피 한 잔을 마시 빈속으로 그냥 일상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인 것 같아요 맥주 두 잔이 딱 기분이 좋아지는 그 주량이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에 나가야 하는데 딱 두 잔 마시면 5시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의 일상 생활을 영감받아서 쓴 곡이 맥주 두 잔인 것 같아요 다시 원해 건 내 바람이야 좋겠어 그냥 내 생각이야 바람이자 내가 원하는 내 말이 세상이야 기분 좋은 두 잔 나 이 차례 묶어 내 새벽 5시에 나가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사실 옥탑방이라는 곡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곡은 맥주 두 잔이라는 곡이지만 저는 옥탑방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옥탑방이라는 곡 중에 이런 소절이 있어요 내 꿈은 소박하게 내 방 알아가는 거야 가족들과 겨울에 따뜻하게 사는 거야 방세 걱정 없이 한 달을 살아보는 거야 그러고도 부모님 용돈 드리며 사는 거야 이런 소절이 있는데 제가 이 소절을 부를 때마다 사실 울컥울컥해요 제 진심이 그렇게
그리고 제가 담긴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옥탑방이라는 곡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You are my chocolate. 달콤한 나의 계절 시간 같은 존재. You!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키썸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실 아무 생각도 없이 살고 싶어 아무 걱정 없이 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걱정 없이 살고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진지한 건 별로 안 좋아해 내 성격상 싫은 거는 못해 어쩔 수 없는 일은 별거야 부모님은 평범하게 살길 원했지만 나는 내 꿈을 쫓으려 엄마 아빠 미안 친구들과 노는 시간만큼 좋은 건 없지만 현실이 허락을 안 해줘 그게 현실이야 사람들은 쓸데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면 내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 탑방 옥탑방 작업실에 올라와 서울시 송파구 어딘가 편의점 힐라위 옥탑방 난 옥탑방 옥탑방 작업실에 올라와 서울시 송파구 어딘가 편의점 힐라위 옥탑방 나난 옥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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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난 옥탑방 옥탑방 힐라위 옥탑방 옥탑방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매일 올라가 늘 혼자서 보내는 lonely night 외로움을 많이 타 친구는 많지만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해 자취 원 딥타운 잠수 같은 삶을 살고 싶어 외롭지만 끈질기게 살아남고 싶어 누군가가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이상한 상상을 하다 현실로 돌아가 냉장고보다 추운 옥탑방에 올라가 따뜻하진 않아도 열정이 불타올라 컴퓨터 안 돼 내 이야기를 담아보자 어느새 또 해가 뜬다 나도 나름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살다 보면 뭐라도 될 것 같아 아직 많이 부족한 걸 나도 잘 알아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만 될 것 같아 소맨 작업실에 올라와 서울시 송파구 원인가 편의점 빌라위 옥탑방 난 옥탑방 옥탑방 작업실에 올라와 서울시 송파구 원인가 편의점 빌라위 옥탑방 나난 옥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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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난 옥탑방 옥탑방 빌라위 옥탑방 Let's go 가족들과 겨울에 따뜻하게 사는 거 밤새 걱정 없이 한 달을 살아보는 거 그러고도 부모님 용돈 드리며 사는 거 내 꿈은 소박하게 내 방 안에 가는 거 가족들과 겨울에 따뜻하게 사는 거 밤새 걱정 없이 한 달을 살아보는 거 그러고도 부모님 용돈 드리며 사는 거 Let's go